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의 내부를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버추얼리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버추얼리티는 그냥 일반 티셔츠처럼 보이지만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티셔츠를 스마트폰으로 비추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을 3D 영상으로 보고 친절한 설명까지 듣게 돼 아주 쉽게 인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AR 기술이 교육 영역으로 융합된 신개념 교육이죠. 4차 산업의 화두인 AR, 증강현실과 교육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마법처럼 인체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먼저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버추얼리티를 입력해서 앱을 설치하세요. 스마트폰의 앱을 클릭해서 티셔츠를 비춰주면 바로 이렇게 인체 내부를 보여주는데, 스마트폰에서 음성으로 인체기관을 설명해 주기에 저는 이제 자막으로 대신 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환 기계로군요. 내장기관이 많은 일을 해야 할 때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해요. 예를 골격계입니다. 신체의 60%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흡기계입니다. 우리는 순환기계로군요. 내장기관이 많은 일을 해야 할 소화기계.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신장기입니다. 모두가 매일매일 소변을 보지만 골격계입니다. 신체의 60%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몸은 대체로 물렁물렁하고 부드럽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몸을 똑바로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몸이 내장기관 중 하나인 뼈에 의해 지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뼈는 콜라겐이라는 프로틴근과 칼슘과 순환기계로군요. 내장기관이 많은 일을 해야 할 때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영양, 당, 호르몬, 산소가 있죠. 이것들은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전달됩니다. 심장은 계속 뛰면서 총 길이 96,000km가 넘는 혈관으로 혈액을 전달합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동맥을 따라 나온 뒤 여기는 혈관 안쪽입니다. 혈액은 액체이지만 사실은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서 갈라져 나오는 소동맥으로, 그리고 장기에 있는 모세 휴대폰 카메라 렌즈에 손끝에 가볍게 대면 손가락을 탐지해서 제 심박동수를 체크해줍니다. 제 심장이 뛰는 소리 들리나요?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쉽게 제 심박동을 체크하다니. 전 증강현실 가상현실 교육에 푹 빠져버렸어요. 심장의 오른쪽 절반은 근육과 장기의 산소를 다 전달한 혈액이 들어옵니다. 소화기계.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수많은 에너지는 물론이고 각각 고유의 역할을 가진 비타민, 미네랄, 지방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양은 어떻게 음식으로부터 흡수되는 것일까요? 우선 삼킨 음식이 처음 들르는 곳은 식도입니다. 이 관은 음식을 목구멍 너머로 넣고 이곳은 소장입니다. 이곳에서 음식이 대부분 분해되어 혈액으로 흡수되죠. 이 흐느흐느한 촉수 같은 게 보이나요? 육모라는 것으로
소비력 으로 전달해 줍니다. 신장계입니다. 모두가 매일매일 소변을 보지만 왜 보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의 몸은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독성이 있거나 해로운 물질이 포함된 노폐물이 생성됩니다. 혈액은 이런 독성을 신장으로 가져가 걸러냅니다. 신장은 또한